공기가 그냥 딱! 야, 힐링 대박이네요. 대박이에요, 여기. 진짜. 아직 산에서 용석이가 못 내려온 것 같아. 아직. 아, 저희끼리 먹죠. 어, 근데 음식이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 실례, 되니까. 실례. 와. 왔어요. 왔어요. 오!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아니, 연기하지 마. 연기하지 마. 아, 연기하지 마. 우리 저기 그 기운 다 받았잖아. 어? 아니, 진짜로 그 저 점심에 먹었던 약선 정식 있죠? 진짜 다 날아갔어. 다 날아갔어요? 아, 어떻게 하지? 우리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같이 먹어야겠네. 아, 진짜.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오늘의 메뉴는 와. 짜란. 국물 먼저 저도. 와. 와,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이거? 와. 진짜 이거 제가 필봉산을 지금 다녔잖아요. 필봉산 그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느낌. 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느낌. 소금을 딱 찍어 가지고 한 입에 김치하고 되게 조화가 잘 맞아. 나 먹었던 다리 먹으면은 아 진짜 이렇게 젓가락이 이렇게 이빨 빠진 줄 알았어 진짜. 우와. 그리고 요 앞에 네. 요 앞에 죽도 있어요. 와, 이 뭐, 죽이 야, 내가 진짜. 보기에는 간이 딱 맞아. 와, 아, 이거 녹두를 넣어가지고 이 백숙 국물에다가 끓여주신 건가 보다. 와. 세상 이렇게 진할 수가 없네. 와 진짜 우유빛깔? 어. 와. 와. 일반적으로 인삼을 넣는데 여기는 산청은 또 이 산양삼이라고 그러거든요. 산삼을 진짜 배양을 해가지고 키운 거예요. 백숙은 그냥 끓인 거고 어, 삼계탕은 배 안에다가 채운 거고 이 국물을 가지고 끓인 게 죽. 죽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죽이 항상 그래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 찹쌀밥도 들어가 있어요. 진짜 맛있다. 찹쌀밥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찹쌀밥이 들어가서 탄수화물도 들어가 있고 단백질이라는 그 닭고기 단백질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한약재들 여기 봐요. 여름에 원기 회복하는데 땀 흘리고 기력이 빠졌을 때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에요. 자. 얼마 어. 네, 안녕히 주무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머리.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요? Brain. Brain이. 뇌생남이 돼야죠. 아, sexy brain guys. Huh? Sexy brain guys. Brain fitness라고. 운동이 있어요. 실제로요? 네. I have, oh? I have no idea what the combination is all about.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이거 Are you sure it really is? 택시 아저씨 아저씨 아 근데 하고 나니까 정신은 번쩍 뛰는 것 같아요. 나는 기체조 같은 거 배울 줄 알았거든. 이렇게 뭐 이런 거 배울 줄 알았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굿모닝? 굿모닝? 어? 지면 씨예요. 지금 7시 반이에요, 지금. 아, 너무해요. 6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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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이쪽 가운데 쪽으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기체조는 간단하게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기혈순환체조입니다. 네. 예, 이 기혈순환체조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기와 혈을 잘 돌려주어서 생명력이 조화롭게 이루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체조예요. 신경이 뒤로 쭉 뺍니다. 네. 혹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많이 내려간다. 난 여기밖에 안 내려가. 중앙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들어주겠습니다. 바닥을 두 개만 세워서 기마자세 아시죠? 기마자세는 좀 달려주세요. 설공 손하겠습니다. 시선은 설공 손끝을 천천히 같이 누르고 고개도 다시 걸어봐. 하늘을 또 받칩니다. 아유 하늘이 무거워요. 내가 안 되는데. 땅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쭉 올렸다가 눈으로 내리면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기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들어올 때 아 이게 느낌이란 게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내 안으로 이렇게 싹 하고 기운이 들어온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좀 몸이 일어났어. 네. 이제 좀 일어나. 이제 8시거든요. 네. 네. 그러네요. 딱 좋아요, 지금. 와. 소원을 생각하라는 건데요. 네, 소원. 우리나라에 백두대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희 백두산부터 태백산 쪽, 태백산맥 쪽을 타고 이렇게 흘러오는 기가 네. 실은 남해를 돌아가지고 이 산청에서 끝이 나는 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필봉산에 기운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필봉산의 기운을 받은 돌이래요. 와. 그러니까 진짜 크다. 엄청나겠네요. 엄청난 진짜. 기운이니까 나는 여기 손이 이렇게 안 닿거든. 파쿠야는 닿아요? 아, 아까. 저기에? 우와! 너 기를 받아, 이제. 소원이라, 소원이라. 소원!
원은 씨 얘가 떼죽나무예요. 네네. 이건 깊은 산 속에만 있는 나무거든요. 떼죽나무? 꽃이 굉장히 맛있어요. 나 손 달라나? 네. 가서 먹어봐봐. 정말 맛있어요. 아니 여기에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떨어졌죠? 네, 막 떨어져 있거든요. 요걸 한번 먹어봐도 되나요, 그러면? 그럼요. 이거 뭐 아무도 뭐 안 들지 안 들지. 버튼 먹어. 달아요? 끝맛이 조금 쌉싸래하기는 한데 향이 엄청 좋아요. 먹어봐요. 먹어봐요.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아 그냥 먹어요? 무독해요. 굉장히 향이 자. 좋아요. 자스민에 비할 게 없어. 맞아요. 향이 고급지죠. 신기하다. 꽃피가 뭐죠? 한방 약재에 줄기나 꽃을 쓰는데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다섯 개예요. 아 그래서 오가피. 손 조심하세요. 어린 것만 자신은 조심하세요. 어린 손만.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다 먹고 살던 건데 지금 도심지 생활을 하니까 먹을 일이 별로 없고. 이거 진짜 진하다. 우와. 이거 진짜 진하다. 우와. 안녕하세요. Hello. Hi. 봉준 불나꽃찌개. 여러분 이게 그 화전이라고 꽃으로 만든 전이에요. 전 얼핏 보면 이제 피자 같죠 여러분? 자 하나 또띠아 하지만 제 입속으로 다른 뭐 소스나 양념장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이 맛 그대로가 되게 고소하고 꽃이랑 그거 나는 오늘 알았어요. 꽃이 맛있다는 거. In temple cuisine, we don't use five vegetables, which are called 파, 마늘, 부추, 흥거, and 달래. Doesn't allow any animal protein. So no meat, no fish, no insects. So all animal proteins are prohibited. So temple cuisine is quite different from Korean traditional cuisine. 와 소리. 와. 저희가 이 소스를 직간장하고 그 조청 아시죠? 네. 한번 내는 조청, 식초 이렇게 내서 얘를 만들어 놨어요. 와. 오. 네. 더. 색깔 되게 좋다. 뚜껑 네. 열고 그냥 이렇게. 네. 여기다가 건드리지만 네. 체에다가. 잘 돼요? 네, 소리 지금. 아이고 미안합니다. 소리 좋아. 냄새가. 이렇게 짜면 되거든요. 이 당근은 언제까지 몇 분 정도 볶아야 돼요? 조금씩 죽어야 돼요. 아, 네. 숨이. 네. 네. 와, 이거 진짜. 아, 딱 적당해.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이 셰프 그거 매울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안 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요. 밥이 넣고 김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네. 밥이 나가려고 하면은 잡아 넣고 들어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나 말아주고 뭐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집에서 하셔도 돼요. 완성. 저희 이런 거 근데 김밥 싸면은 네. 저희 소풍 가야 되지 않나요? 네? 피크닉. 피크닉. 네. 이거 보세요. 잠시만요. 야 그거 야 너 그거. 반칙이야.
네. 자. 맛있다. 이거 두 번 같이 먹으면 맛있다. 오가피 그 밭에서 봤던 그 나물과 이게 오가피와 김치거든요. 어, 두부랑 이렇게 잘 어울리네. 와. 테피, which is called Chinese pepper. 딱이지. 네. 잘 익었어요. 아, 어, 다행이다. 지금까지 먹었던 그 이파리의 향들 있잖아요. 그 단어야. 이 길은 소리길이라고. 저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소리를 느끼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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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그렇지. 직진만 해. 직진만 하면 돼. 뭐야, 이거. 끝났어요. 아니, 안 끝났어요. 아니야? 위험해, 위험해. 아, 나, 뭐야. 나, 나. 너무 가까운데요? 너무 가까운데, 이거? 오, 왜, 물이 왜 이렇게 가까워? 어, 근데 물소리가 진짜 좋아요. 너무 큰데, 근데? 어. 잠깐만, 진짜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어, 시원해. 어, 진짜 어, 뭔가 이제 너 확 시원해졌어요, 확실히. 물이 가까워졌나? 직진? 냄새가 나요? 계곡향. 좋아요. 자, 여러분. 네. 눈앞에 어떤 풍경이 있을 것 같나요? 와, 지금은 네. 되게 그 가까워요, 거기. 나 물소리가 되게 기대돼요, 지금. 어둡죠. 여기도 있네요. 대박! 우와! 너무 예뻐. 한국에 이렇게 예쁜 곳이 숨어 있었구나. 바위 봐. 누가 이렇게 일부러 막 깜깜한 것 같아요. 네. 올 때 느껴지는 저는 풀 향기들이랑 이렇게 살짝 느껴지는 바람의 촉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이 360도로 다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집중이 되더라고요. 집중이 되면 될수록 소리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소리에 약간 들어가는 느낌?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 온 느낌. 진짜. 와, 와, 하나, 둘, 셋, 오, 날아갈 뻔했어. 짱이네요, 진짜. 어, 근데 여기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예쁜 정자들이 숨어있네요. 여기서 소풍을 즐겨도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대봉박도. 붙였던 전이구나. 우와. 어, 옛날에 도시락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들고 다녔던. 아, 이렇게 싸줬는데. 그 기억이. 너무 맛있네. 어, 잠깐만. 맛있다. 이런 데서 먹으니까 또 맛있네요. 이렇게 소풍 나온 거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지 않아요? 10년 만인 것 같은데. 충격적이다, 그렇죠. 나도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중학교 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주로 무슨 놀이 많이 했어요? 우리는 숨바꼭질하고 보물찾기예요. 아, 맞아. 찾으면 몇 번 들어가니까 찾으면 선물도 주시고 그랬어. 맞아, 맞아. 보물찾기 했어. 보물찾기를 했어, 나도. 10분. 시간은 10분. 자, 그러면은 저희 조 돌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 네네. 네네, 그렇게 할게요. 네. 자, 시작!
이야 씨 안 돼. 너무 못했어. 아. 어디야? 찾았다! 이거 뭐야? 나 왜 마이너스 21이야? 어? 용석이 어디가? 어? 어? 짜잔. 두 개째. 아 뭐야? 벌써 두 개나 찾았다. 아! 찾았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디서 그렇게 왜 마이너스지? 왜 마이너스지? 4, 3. 그리고 여긴 42. 뭐야? 나... 우와! 너무하겠다. 너 어떡해요? 저 두 개 찾았어요 지금. 마이너스 27? 마이너스가 이게 뭐지? 진짜 모르겠는데? 와, 이거 쩌는데? 폭탄인데요? 8. 뭐지? 안돼 안돼. 아 진짜요? 내가 혹시 선물 하나 줄까요? 어, 어떤 거야? 에? 자 19? 어 19 왜요? 어? 나 이거 가질래요? 아니요? 아니요? 난 뭐 초이스가 없어요. 어 난 내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골랐거든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100 가까이 95. 이건 100 몇이야? 189예요. 189. 제 키네요. 189네요? 네, 189요. 189. 와! 네. 저희가 네. 염두에 두고 있었던 숫자는 108입니다. 에? 108? 그 108이라는 숫자가 불교랑 굉장히 관련 있잖아요. 사찰도 올라갈 때 보면은 계단 108개 만들어 놓고 그거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108배입니다. 뭐라고? 많이 뽑길 잘했다. 와, 야, 계산이 안 되더라고. 108배가 뭐냐면요. 그래, 마이너스가 그게 딱 맞았었어. 빨리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천천히 안 하셔도 되고요. 앞에 이렇게 짚으시고요. 네. 이렇게 펴서, 예,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다시 바닥을 내리시고, 이렇게 손을 모아서, 네. 손가락이 약간 눈썹 정도. 치료도 받고 이렇게 산책 같은 것도 해보고 좋은 곳에서 공기가 좋은 곳에서 제 몸을 다 씻겨준 느낌. 이 자연들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거기에서 안 먹어본 거 처음 먹어본 거 그런 것도 지금 먹어보고 저한테는 완전 정말 꿀 같은 휴식. 네. 즐거우셨나요? 또 오고 싶습니다. 네. 어우 힐링 잘해서 뽀송뽀송한 거고요. 그렇다면 Where do we go next?
내가 먹는 건 눈치밥 손잡으려 해도 넌 내 미러리 밥